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생생정보의 장현재입니다.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였습니다. 치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관리의 가장 기본인 칫솔질을 포함해 올바른 치아관리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아 잇몸 상태에 따라 칫솔과 치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칫솔모는 치아 두 개 반 정도 덮을 정도 크기가 적당하며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불소 성분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치 후에는 항상 10번 이상 헹궈 구강에 남은 치약을 다 없애야 하는데요. 치약 속 계면 활성제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 증식이나 치아 착색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칫솔질할 때 칫솔에 물 묻혀 사용하셨죠?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의 적당량만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치약 속 연마제 성분이 물에 닿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 칫솔질을 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하루 3번 칫솔질은 치아관리 최소한의 횟수입니다. 특히 흡연자는 치주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하루 3회 이상 꼼꼼하게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70%는 양치할 때 잇몸을 제대로 닦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500종의 치아세균은 잇몸에도 서식하므로 잘 닦아줘야 합니다. 또 잇몸 질환으로 상처가 생기면 이 부위를 통해 입속 세균이 온몸에 퍼져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가그렉으로 불리는 구중청량제는 만 6세 이상 사용해야 하고 하루에 한두 번 30초 정도 가글한 뒤 뱉어내면 되는데요. 사용 후 30분 정도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선 알려드린 올바른 치아 관리법대로 평소에 잘 관리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전문의에게 검진을 받고 질환이 있다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으로 생생정보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